영화, 이제 겨울이네, 겨울. 어우, 뜨거운 겨울, 아니, 차가운 겨울. 그러나 차 안에서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기능. 바로 엉따, 손따. 이 옵션은 상당히 유용하죠. 엉따와 손따, 좋은 기능이죠. 퇴근합니다. 아유, 팔아먹기 힘드네. 팔러 갑니다, 팔러. 누군? 2015년 구입한 신발 많이 해져가지고 정들었는데 운전 전용으로 신었었는데 잘 가라. 지난번에 한쪽만 교환했더니 아 아니라 달러 바로 이렇게 뜨는구만. 에휴, 일거리를 만드네. 일거리를 만들어 또 교체해야지 뭐 어떻게. 너무 패키지 차라리 이거 차가지 때문에 저도 이게 좀 뭐 좀 갈아야 되거든요. 선별검사소 행렬 땅 차들이 서울에 와서 복귀 안 하고, 물론 서울 차도 예외는 아닙니다. 근데 너무한 거잖아. 노골적으로 승차 거부 완전 뉴스에 나오면 도배질을 하는 이 지방 택시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렇게
보니 나는 서 있네. 겨울철 운전할 때 제일 힘들죠. 오늘 타이어 교체 신발 바꾸러 갑니다. 밤이 깊었네. 여기가 말 많은 양평인가? 아, 빈차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, 빈차로. 자, 무리하지 않고 일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뭐 개인적으로 VIP 고객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. 카카오를 안 해도 먹고 삽니다. 타이어에 포인트를 좀 넣었습니다. 포인트. 쓸데없는 포인트. 여기도 이렇게. 한 10만 정도는 타줘야죠, 또.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 잘해서 탈 수 있는 데까지 타야죠. 퇴근합니다.